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가수 윤하가 현충일에 한 묘비의 사진과 함께 감사합니다. 누리고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는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타인의 묘비를 찍어 올리는 것은 명예 훼손의 여지와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라며 타인 묘비라면 삭제 바란다는 답글을 남겼었습니다. 바로 윤하는 외조부라는 답변을 합니다. 어떤 분이 중고나라에 올린 상품을 보더니 쪽지를 보냈는데 글보다 보니까 맞춤법이 틀린 게 있다며 며칠 전을 몇일 전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데요. 사실 거냐고 물어보아도 안 산다고 하고 앞으로 신경 써 달라고만 했는데 몇일이 아니라 며칠이 맞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림 카페에 본인이 그리던 그림을 올렸는데 다른 분이 이런 거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조언을 하는데요. 그림 그린 분이 그런 건 개인차가 있지 않냐며 한 방법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하자 그건 개인차가 아니라 소묘의 기초라며 지금의 그림을 틀렸다는 이야기를 길겠습니다. 그런데 그 참견러가 그린 그림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그리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그렸다고도 합니다. 예전 긴급출동 119에서는 자동차에 깔린 분을 구조하는 대원들의 모습이 나왔는데 신중하게 에어백을 설치하려고 하자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는 건가라며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이런 오지랖 대마왕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여성 카페 고소 사건입니다. 한 여성 카페에는 한 여성분이 연애 상담 고민을 올립니다. 대충 지하철 2호선에서 훈남이 번다해 잘 될까요?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많은 기혼 여성분들이 예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글쓴이가 본인 외모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고 사람들이 외모 인증 사진을 올리라고 하여 이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회원이 해당 사진을 퍼오더니 천장과 바닥에 라인이 휘어져 있다며 100% 포샵에 실물 아닐 가능성 100%라면서 모델도 저런 종아리 비율 안 나오며 글쓴이가 관심받고 찬양받고 싶어 한다는 글을 올립니다. 거기엔 바로 사진 본인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혼각도 눕히고 힐 신고 찍어서 실제보다 비율 좋게 보인다고 글 내내 설명했고 포토샵은 하지 않았으며 색감 보정만 약간 들어갔다는 내용이었는데 본인은 동영상도 자신 있다며 몸매 배틀을 붙잡고 까지 합니다. 바로 그분은 몸부심 쩐다며 고친 것 티나는 부분 얘기한 게 깎아내리는 거냐면 님 몸매 좋은 거 아니니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답답한 글쓴이가 본인 사진에다가 날짜까지 쓴 종이를 함께 찍어 올리며 이 글을 내려달라는 답글을 달았는데 남의 사진에 A4 용지 겹치기 한거 아니냐고 하며 부탁이 아니라 명령조라며 내리기 싫다고 하고 본인이 A4지로 직접 해보았는데 절대로 이 자세가 안 나온다는 분도 나타나고 마네킹에 옷 입힌 사진 같다는 분도 나타나고 심지어 리얼돌이라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사진 속 주인공이 A4 용지 아니라며 뭔 마네킹 드립이냐며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네킹으로 단정짓고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연예인 된 느낌일 거라는 답도 합니다. 나중엔 남자가 여자 사진 올리면서 하는 주작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글쓴이는 본인을 찍은 동영상과 함께 고소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본인은 정신과 치료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데미지를 입었고 전문 변호사까지 선임해 형사와 민사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카페 분들은 태세가 바뀌는데요. 제대로 반전이었다 하는 분들과 함께 애초에 정상인은 이거 부자연스럽다고 마네킹으로 몰아가지 않는다며 꼬투리 잡으신 분들은 꼭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 최초로 뽀샵이라고 글을 올렸던 분은 어마어마하게 긴 사과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젠 이분을 공격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자 적당히 할줄 모르고 헐뜯기에 신나셨던데 계속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라는 문구로 마무리했다고 하네요. 다음은 루드윅 시체 관극 사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시체 관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시체처럼 숨만 쉬면서 공연을 안 보면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주의를 준다는 문화인데 아주 최근에도 굉장히 신박한 시체 관극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루드윅이라는 공연은 베토벤을 주인공으로 만든 창작 뮤지컬로 피아니스트
기타리스트에게도 대사가 있는 등 피아노가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해당 공연을 보러 갔는데 어떤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 역의 연주와 연기를 위주로 관람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계속 한숨을 쉬다가 나중엔 눈앞에 대고 핑거 스냅을 3번 치고는 무대 위 배우를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쳤다는데요. 무시하고 계속 피아니스트 연주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팔걸이에 턱을 대고 글쓴이에게 바짝 붙어서는 계속 글쓴이만 뚫어져라 쳐다봤다고 합니다. 거의 1시간을 그러고 있었다는데요. 마지막 피아니스트의 단독 연주에도 당연히 그 연주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은 씩 웃더니 바로 옆에 바짝 달라붙어 어깨에 턱이 닿을 만큼 와서는 또 쳐다봤다고 하네요. 결국 글쓴이는 공연이 끝나고 나와서 울었다고도 합니다. 이분도 루드윅을 N회차 관람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공연 보러 가기 무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미 쿠퍼입니다. 한창 블랙 립스 매터 운동이 활발하던 2020년 일어났던 일인데요. 크리스천 쿠퍼는 하버드 출신의 생의학 잡지 편집자 겸 조류학자로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센트럴 파크에 갔는데 에이미 쿠퍼라는 여성이 센트럴 파크의 개목줄 필수 구역에서 개목줄을 하지 않고 가기에 목줄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여성이 목줄을 하지 않으며 네 개를 만지지 말라며 소리 지르자 그녀를 촬영했다는데요. 그녀는 바로 핸드폰을 들어 911을 누른 후 본인과 본인의 개를 위협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찍힌 이 영상은 그대로 인터넷에 올라와 3천만 회라는 조회수를 순식간에 기록합니다. 바로 맨해튼 지방검사는 경범죄 및 허위신고 혐의로 에이미 쿠퍼를 기소하는데요. 그녀가 일하는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자산운용사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그녀를 해고까지 합니다. 그녀는 바로 본인은 차별주의자가 아니고 말다툼을 한 것도 남성 탓이라며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까지 했지만 패소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녀는 미국을 떠났다는데 본인은 여자였고 공원에 혼자 있었고 위협받았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911밖에 없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비슷한 듯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요. 리사 알렉산더 사건입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제임스 후아닐로는 미국에서도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퍼시픽 하이츠라는 동네에 18년째 살고 있었다는데요. 본인의 집 담장에 분필로 BLM 문구를 적었는데 지나가던 리사 알렉산더가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사의 남편은 웃으면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는데요. 제임스가 만약 내가 여기 살고 이게 내 소유의 집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물으며 당신은 내가 여기 사는지 이곳이 내 집인지 모르지 않느냐며 반문하자 리사는 나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안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자 정말로 신고를 하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경찰은 도착하자마자 제임스를 알아보고는 차에서 내리지조차 않고 돌아갔다는데요. 제임스 역시 리사를 촬영해 SNS에 올렸고 단숨에 1200만 뷰 넘는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알렉산더는 비디오를 보고 내가 한 행동이 충격적이고 슬펐다며 제임스 씨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걸 사과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리사 알렉산더는 스킨케어 브랜드인 라페이스의 CEO였고 바로 라페이스를 유통하던 구독 서비스인 버치박스는 라페이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오지랍들도 있는데요. 카메룬계의 여성인 수잔 앵고는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와서 12살의 에이즈에 대한 아프리카의 행동이라는 단체를 공동 설립하고 MTV 회장의 눈에 띄어 싱크 MTV 캠페인을 하는 등 어렸을 때부터 셀럽의 삶을 살았다는데요. 이런 왕성한 활동 속에 스트레스와 우울증, 그로 인한 폭식과 음주로 58kg였던 몸무게가 114kg까지 늘어나는 등 살 때문에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29살이던 2007년 그녀는 여느 때처럼 버터 크림빵 6봉지를 사서 나가는 길에 한국인 할머니가 빵집 사장님한테 왜 얘한테 이런 빵을 주냐며 나무라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앵고가 그럼 저는 뭘 먹으라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할머니는 한식이 최고라고 했다는데요. 이후로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H마트에 가서 한식 재료를 샀고 이 재료들로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말이, 미역국 등을 만들어 먹었는데 1년 만에 50kg가 빠졌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까지 하고 이름도 아프리카 윤으로 바꿨다는데요. 그 할머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어느 날부터 할머니는 마트에 오지 않았고 할머니를 찾기 위해 아예 책까지 썼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는 한국을 알리는 문화기업인 블랙 유니콘을 설립하고 페북에선 코리안 쿠킹 프렌즈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왕 오지랖 많이 부리려면 이렇게 좋은 오지랖 부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